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현입니다. 오늘 저희 전문가 분들 모시고 같이 진행하는 콜라보 설명회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 2월에 한번 모신 적은 있는데요. 의술 관련된 좀 말씀을 드리려고 이제 에이프로 아카데미의 김은서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아마 그 2월에는 이제 일단 의술에 대한 일반적인 말씀 내지는 올해 고3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렸다면 오늘은 이제 뭐다 아시겠지만 고2에 해당하는 25학년도 입시부터 또 고려대가 논술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연고대 논술 시대가 열리게 되었는데 어쨌든 그런 얘기들까지 포함해서 말씀 들어보고요. 네, 또뭐 관련된 질문들 주시면 선생님 그리고 뭐 제가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답변을 드리는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아마 요 준비된 내용들 뭐한 40분에 45분 정도 말씀해 주실 것 같고 질문들은 그때그때 이 채팅창에 공개 메시지나 아니면 DM으로 저한테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선생님은 이거를 보시느라고 아니, 설명하시다 뭐잘 보실 기회가 마땅치 않기 때문에 네, 그래서 한번 뭐 질문들은 어쨌든 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뭐 언제나 그렇듯이 요술 관련된 질문뿐만 아니라 다른 질문들도 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제가 이걸 조금 풀어드려야 되죠. 네. 김은서 선생님 설명 좀 듣고 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시작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에이프로 소개받은 에이프로 아카데미 대입논술 팀장 맡고 있는 김응서라고 합니다. 네, 지금 올 초에 한 말씀 주셨던 것처럼 2월에 한번 그 만나 뵙고 올해 이제 논술 전형에 대해서 전반적인 설명을 드렸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네, 다시 한번 또 이렇게 또 초대를 받고 학부모님이랑 좋은 시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아마 이제 좀 이제 상반기가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되고 있죠. 그래서 그뭐 현역 친구들도 그렇고 또 재수를 하고 있는 친구들도 그렇고 이제 상반기 열심히 달렸기 때문에 하반기를 어떻게 또 입시를 준비해야 될지 그리고 막상 이제 내신이 끝난 시점에서 이후에 하반기는 또 이제 내신 공부가 필요 없어지는 시점에서 또 어떤 식으로 또 진행을 해야 될지 여러 가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런 부분 관련돼서 논술 전형이 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전반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지난번에 간단하게, 지난번에 좀 자세하게 올해 그 입시 논술 전형이 어떤 식으로 좀 구성이 되어 있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제 그때 설명을 드렸었던 분들은 이미 좀 자세한 내용을 알고 계시겠지만 또 그런 내용들 또 지금부터 논술 전형을 좀 생각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처음에는 간단하게 올해 그 전반적인 대학들의 논술 전형이 어떤지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논술 전형 관련돼서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이 조금 잘못 알고 계시는 부분들, 네, 그런 부분들 같이 말씀드리고, 이후에는 이제 하반기, 예, 논술 전형을 고려하실 때 어떤 부분들을 좀 집중적으로 같이 생각해 주시면 좋을지, 예, 그런 부분 같이 한번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이제 그 김현 선생님께서 제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셨는데요. 저는 현재 이제 대치동에 있는 에이프로 아카데미에서 그 대입 논술 팀장을 맡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그이 본업 말고도 그 대치 이강 학원 안국점이랑 일산점 그리고 대구에 있는 대치 일산발 학원에서 입시 논술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간단한 제 설명을 마치고요. 그럼 이제 또 궁금하실 수 있는 내용들로 바로 넘어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뭐, 여러 가지 이제 논술 전형에 대해서 자세하게 뭐, 개인적으로도 정보도 찾아보시고, 여러 가지 또 주변에서 말씀 많이 들으시면서 관련 내용들 많이 알고 계실 텐데요. 그래도 이제 가장 많이 이제 논술 전형 상담할 때 많이 듣는 질문이 이게 경쟁률이 너무 높아서, 준비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 아이가 과연 경쟁력이 있을지 이게 과연 여섯 장의 카드 굉장히 소중한데 그냥 버리는 카드가 아닐지 예, 막상 시작을 하시려는 분들도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가장 많으신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그런 부분들이 좀 생각하시는 것과 좀 다르다는 부분들을 입시 전형 결과 자료를 통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뭐 성균관대 입시 결과 자료를 보시면 최근에도 그 자료가 공개된 게 있기는 한데, 일단 가장 좀 정확하게 경향성을 판단해 볼수 있는 자료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이제 그 성균관대 최저가 올해 조금 바뀌긴 했어요.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일단 예년까지 기준으로 하면은 3.6을 기준으로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3.6을 기준으로 했었을 때에 이제 응시 경쟁률을 보시면, 가장 이제 높은 경쟁률이 응시 경쟁률로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거의 100대 1에 육박을 하죠. 거의 모든 전형이 90대 1 안팎으로 정리가 되는데, 특히 이제 인문계열은요.
이렇게만 보면은 아 우리 아이가 이 경쟁률을 뚫고 합격할 수 있을까 굉장히 좀 걱정이 많이 되실 텐데 이게 뭐 응시 이제 실제 9월에 수시 원서를 넣었을 때 경쟁률이 100대 1이고 응시 경쟁률과 실질 경쟁률 그러니까 사실적으로 최저 성대가 요구하고 있는 3합6이라는 최저를 맞춘 비율은 현격하게 떨어진다는 부분들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논술 준비만 착실하게 되어 있고 또그 최저 경쟁력만 갖출 수 있는 친구라면 눈에 띄게 압도적인 경쟁률은 아니다라는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결과적으로 30대 1로 어느 정도 최저 경쟁률이 수렴이 되고 있지만 이 안에도 상당 부분 허수가 많이 반영되어 있다는 생각을 또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성균관대의 3합6 최저를 맞출 수 있는 친구들은 대부분 논술 준비를 하지 않고 어느 정도 입시를 정시 위주로 준비했던 친구들이 상당 부분 많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 친구들은 원래부터 정시파였기 때문에 논술 전형을 처음부터 고려는 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정시 위주로 입시를 준비했기 때문에 수시 원서 카드가 남는 거예요. 학종으로도 몇 장을 쓰겠지만, 여섯 장으로 학종이나 교과를 다 채울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은 원서가 한두 장 남는데 버리긴 아깝고, 그냥 논술 전형 최저 3합률 맞출 수 있을 거니 한번 써보자. 예, 그런 목적으로 성대를 지원한 친구도 상당 부분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최저 경쟁력은 갖추고 있지만 실질적인 논술 경쟁력은 갖추지 못한 친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까지 다 제외하면 저희 이제 논술 선생님들끼리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최종적으로 의미 있는 경쟁률은 적어도 한 15대 1 안팎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면 성균관대 논술 경쟁률이 최저를 맞춘다는 조건 하에 한 15대 1이라고 수렴이 된다면 다른 전형들에 비교했을 때 그렇게 막 불가능한 영역에 도전할 수 있는 정도의 그 경쟁률은 아니라고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일단 성균관대가 이런 추세고요. 이제 중앙대도 보시면 중앙대도 이제 최저가 3합6으로 맞춰 있는 학교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 성균관대랑 최저 기준이 이제 동일하게 책정이 되어 있죠. 근데 그 학교 이제 레벨로 보면은 좀 아래 단계에 있다 보니까 중앙대 최저 경쟁률을 맞춘 경우에는 훨씬 더 경쟁 실질 경쟁률 많이 떨어지는 경향성을 보여요. 최초 경쟁률은 뭐 전공별로 조금 들쑥날쑥하는 경향이 있지만 실질 경쟁률은 인문대학을 보시면 거의 한 5대 1 안쪽으로 줄어드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안에도 아까 말씀드렸던 허수도 또 들어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중앙대는 최저만 맞출 수 있다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도전을 해볼 만한 학교라고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최저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중앙대학교는 논술 문제 난이도도 그다지 높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 수시 원서를 고려하실 때 최저를 어느 정도 충족시킬 수 있는 학생이라면 중앙대 정도는 논술 준비를 그렇게 길게 하지 않아도 한 번쯤은 한번 고려를 해볼 수 있는 대학으로 좀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자, 지금까지 경쟁률의 그 높은 수치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부담을 느끼실 필요가 없다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올해 전반적으로 논술 전형 최저가 어떤 식으로 맞춰져 있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아무래도 최근 이제 몇년 사이에 현역 친구들이 정시 준비를 재수생들에 비해서는 집중적으로 할수 있는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대학들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고려를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좀 이게 경향성이 정시는 재수생들을 위한 전형이 되어버렸고 수시는 약간 현역들을 위한 전형이 되어버렸는데요. 그래서 논술 전형도 아마 이제 현역들을 위해서 조금 그 문턱을 낮춰주고 있는 경향성은 분명히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원은 줄어들고 있는 대신에 문턱을 낮춰주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올해 이제 주요한 변화를 보면 성균관대가 작년까지는 이제 3합6이었는데 3구를 하나를 선택하게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3구를 선택하게 된다면 국어, 영어, 수학 중에 두 개를 고르고 3구 뭐 생윤이나 3문 중에 생윤 이렇게 해서 3합6이 맞추면 됐었었는데 올해는 이제 논술 전형 최초로 성대가 굉장히 좀 모험을 걸었는데 3구를 두개다 선택하게 해놨어요. 어떻게 보면 학생들한테 굉장히 좀 유리한 조건이 될수 있죠. 왜냐하면 3문과 생윤을 하는 친구들, 예를 들어서 3문과 생윤을 한다면, 3문과 생윤 두개다 선택하고, 국영수 중에 본인이 자신 있는 하나만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아무래도 좀 지금 정시가 불안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남은 기간 동안 실질적으로 좀 등급을 올리는 게 3구 영역에서 가장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3구 영역 한 남은 기간도 열심히 준비해서 전반적으로 한 2등급 내로 올려놓는다면 국영수에서 한 영역만 2등급만 맞아서 3만 6이 되는 거죠.
이제 그러면 성대 이제 문제를 볼수 있는 조건이 되니까 어떻게 보면 현역 친구들한테도 훨씬 더 유리한 조건이 된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대 중대가 여전히 3학6을 유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서강대도 어떻게 보면 조금 자존심을 내려놓은 거라고도 볼수 있는데 작년까지는 성대랑 같이 3학6을 고집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올해 이제 어떻게 보면 현실화가 좀 타협을 한것 같아요. 서강대가. 아무래도 서강대가 성균관대에 비해서 입학 정원도 적고 하다 보니까 좋은 학생들을 계속 이제 뺏기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성균관대에. 그래서 아무래도 체절을 낮추면서 모집하는 그 지원할 수 있는 친구들이 많아지면 그만큼 좋은 학생들을 데려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서강대가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아마 체절을 좀한 단계 삼합체로 낮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도 그 삼합육이 조금 부담스러운 친구들한테는 좀 좋은 선택지가 될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홍익대가 작년까지만 삼합7이었는데 또 올해 하나 더 내려서 3합8이에요. 홍익대는 지금 해마다 체절을 낮추고 있어요. 원래 재작년까지는 3합6이었거든요, 홍대도. 그래서 이제 너무 자존심을 많이 부리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저희가 좀 우스갯소리 했었는데, 작년에 3합7로 내리고, 이제 올해 3합8로 한 단계를 더 내린 거예요. 어떻게 보면 홍익대는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또 수능 전에 보는 대학이어서 어느 정도 학생들한테 좋은 선택지가 될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예년 기준으로 사실 거의 대부분의 대학들이 3합6이랑 2합 4의 모든 체저가 맞춰져 있었었는데, 지금 올해는 보시는 것처럼 2합 4의 외대랑 숭실대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이제 어떻게 보면 중상위권 대학들이 2합 5 라인에 걸쳐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 2합 5를 경희대학교가 이제 논술정에서 처음으로 만든 체저거든요. 이것도 경희대가 이제 재작년에 처음으로 2합으로 만든 다음에 2합사에 있었던 모든 대학들이 경희대를 따라가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많은 학생들이 이제 경희대를 지원하다 보니까 학교들 입장에서도 조금 학생들을 뺏긴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이제 올해부터 동국대학교, 동국대랑 건국대가 작년까지 2합4에서 올해부터는 2합5로 체저를 한 단계 조정을 했고요. 숙대, 한국대, 세종대도 작년부터 이제 2합5로 체저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밖에도 뭐 2합 6, 2합 7, 1합 3 다양한 학교들이 이제 최저 기준을 뭐 예년보다는 좀 낮은 조건으로 이제 올해 입학 논술 전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저를 보지 않는 학교들도 꽤 있는데요. 뭐 보시면 그래도 유의미한 대학들이 많이 보이실 거예요. 가톨릭대, 단국대, 그리고 아주대, 인하대, 연세대, 그리고 한양대. 뭐 이런 수도권에 있는 중상위권의 주요 대학들이 아예 최저를 이제 요구, 그 최저 기준을 요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시에 대한 부담 없이 논술 전형으로도 충분히 6개의 대학을 지원하실 수 있다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학생부도 반영이 되니까 이 부분도 많이 논술 전형을 고려하실 때 걱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뭐 학생부가 얼마 정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되는지는 대학들보다 대학들마다 편차는 다 가질 수 있겠지만 그냥 좀 거칠게 말씀을 드리면, 논술 전형에서 학생부 반영은 그다지 의미가 없다는 부분들을 좀 단언, 좀 강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희 아이가 학생부 성적이 별로 좋지 않은데 논술 전형이 가능할까요? 뭐, 이런 말씀 많이 주세요. 결과적으로는 아이들이 쓰는 글이 다 거기서 거기일 텐데, 그냥 학생부 보면서 뽑는 건데, 그냥 명분만 논술로 삼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해마다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논술 전형은 논술 실력으로만 뽑는 전형이고 학생부는 점점 그 비중이 많이 줄어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앞에 최저 기준을 낮춰주는 게 현역들을 어느 정도 좀 배려하는 그 학교들의 입장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학생부 반영 비율이 낮아지는 것도 그 지원할 수 있는 문턱을 낮춰주는 하나의 이제 학교들의 이제 배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10%에 있는 대학들이 숙대, 홍익대, 한양대가 있고 20% 보는 학교들도 뭐 가천대, 단국대, 서강대, 서울여대, 아주대, 외대. 대부분 예년 기준으로 대부분 대학들이 학생부 반영 비율이 30%나 40%에 맞춰져 있었어요. 네, 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20%를 반영하는 기준으로 많이 이제 수렴이 되고 있고 30% 대학들도 가톨릭대, 뭐 동국대 또 세종대, 인하대, 중앙대 많은 대학들이 있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40% 대학들은 조금 이제 학생부를 고려하실 필요는 있으세요. 이런 부분들은 만약에 이제 논술 수업을 듣게 되시면 제가 어느 정도 학생부 반영해서 요 대학들은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는 것도 다 아마 확인해서 원서 쓸때 피해 없도록 조정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예 학생부를 반영하지 않는 학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건국대랑 연세대는 원래 학생부를 보지 않는 대학이었습니다. 근데 작년에 성균관대도 학생부를 아예 보지 않겠다고 입학 전형을 바꿨거든요. 이제 올해 경희대랑 이화여대가 아예 학생부 반영을 폐지하겠다고 이제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보면 건국대, 경희대, 뭐 성균관대, 연세대, 이화여대 굉장히 좋은 중상위권 대학들이 학생부를 아예 보지 않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도 학생부 성적이 좀 걱정되는 친구들이 수시 원서 쓸때 6장을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굉장히 고민이 많을 텐데 논술 전형이 굉장히 좋은 카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좀 거칠게 말씀드리면 학생부 등급이 일반고, 뭐 특목고, 자사고 구분 없이 5등급 안쪽에만 있다면 절대 학생부 등급 때문에 논술에서 피해 본다는 생각은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제 뭐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1등급과 2등급에 있는 친구들은 거의 논술 전형을 처음부터 고려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논술 전형을 좀 진지하게 고민해보는 친구들은 2등급 후반대부터 일반고 기준 2점대 후반대부터 이제 3등급, 4등급, 5등급에 있는 친구들이 좀 집중적으로 고민을 하기 때문에 학교 측에서도 1등급서부터 5등급까지의 그 학생부 반영의 편차는 거의 의미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6등급부터는 조금 고민을 하셔야 돼요. 6등급, 만약에 여러분들의 자녀분들이 6등급, 7등급이라면 요거는 좀 고려를 하셔야 되는데, 6등급과 7등급에 있는 친구들도 6장의 카드를 다 쓰실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도 만약에 이제 수업을 듣게 되시면, 이제 먼저 쓰실 때 저랑 같이 말씀 나누시면서 다 피해 없도록 다 반영이 될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학교 입학 결과에서도 충분히 확인이 되는데요. 경희대 같은 경우에는 2022년 학생부 반영 비율이 30% 봤었던 학교예요. 네, 경희대도 지금 보시면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들이 불합격생이고 검정색 동그라미 표시가 이제 합격생이 나온 등급인데 내신 등급인데 지금 보시면 1, 2등급에서 떨어진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반영이 되어 있는데 5등급에 있는 학생들 중에서도 경희대 논술전형에 합격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향성을 보면 아, 이 학생부 때문에 논술의 입학의 결과가 달라진다는 부분들은 어느 정도 굉장히 좀 낭설에 가깝다는 생각을 가지셔도 될것 같아요. 제가 맡고 있는 학생들 중에서도 학생부 등급이 5등급에 있는 친구들이 송대까지 간 경우들도 충분히 있었거든요. 학생부에 대한 부담감은 상대적으로 많이 내려놓으셔도 될것 같고 학교 측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배려해주고 있기 때문에 논술 준비가 충분히 된 친구들이라면 학생부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2024년 올해 입학 입시 전형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 내년 그 논술 전형에서 조금 많은 변화가 있어서 아마 그 현재 고2 학생들을 이제 자녀분들로 주신 분들이나 아니면 뭐좀 길게 봐서 내년까지도 입시를 좀 고민하고 계신 분들한테는 논술 전형이 조금 더 매력적인 카드가 될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이제 고대가 논술 전형을 좀 야심차게 40부활을 시켰죠. 원래 고대도 논술 전형을 쭉 해왔었던 학교인데요. 2017년부터 이제 논술 전형을 전격적으로 폐지를 했습니다. 예, 뭐, 그때 어떤 선택이었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논술 전형으로 좋은 친구들을, 학생들을 뽑는 게 어느 정도 굉장히 제한된다는 학교 측의 판단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다시 부활시킨 걸 보면은 본인들의 판단이 어느 정도 맞지 않았다는 생각이 든것 같아요. 그리고 경쟁 관계에 있는 연세대가 논술 전형으로 너무 입시를 잘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좋은 학생들도 논술 전형으로 많이 이제 지원을 하다 보니까, 그래도 그런 부분들을 아마 고려하지 않을기는 어려웠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부터 이제 논술 전형을 부활을 하긴 하는데 정원으로만 보면 344명이에요. 그래서 연대보다도 훨씬 정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인문 계열 숫자도 연대 인문 계열로 훨씬 많아요. 그래서 내년까지 좀 고려를 하신다면 왜냐하면 연대나 이제 고대는 아무래도 학교 레벨이 있기 때문에 논술 문제도 난이도가 조금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논술 준비가 조금 늦은 학생들이거나 내년까지 좀더 길게 보는 친구들이라면 조금 일찍 시작해서 연대나 고려까지도 논술 전형으로 한번 준비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행인 건 학생부 반영이 아예 없습니다. 연대랑 마찬가지로 논술 100%로 보고 있고요. 근데 조금 부담스러운 건 최저 기준을 좀 높게 잡아놓은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입학 계획이기 때문에 내년에 또 어떻게 또 말이 바뀔지는 모르겠는데요. 일단 올해 기준으로 고려대가 발표한 최저 기준은 인문 계열 기준은 4.8이고, 그러니까 4학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는 어떻게 굉장히 너무 과한 게 아닌가 싶은데,
부활했다는 데또 의미가 있는 거니까요. 심지어 이제 고려대가 가장 좀 내세우고 있는 경영학과 같은 경우는 사학오를 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동시에 사학오 맞춘 기준이면 고려대 경영학과 지원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는데, 일단 좀 체저를 굉장히 높게 잡아놓은 감은 있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학교 측에서 이렇게 체저를 높게 잡아놨다는 거는 논술 문제의 난이도를 그렇게 높게 가져가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지금 연세대학교 논술이 다른 학교에 비해서 어렵다고 이제 얘기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 체저도 없고, 그리고 이제 내신도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 안에서 학교가 스스로 최저 기준을 만들어 놓는 거거든요. 이제 그래서 학생들이 다른 학교에 비해서 연대 문제에 좀 난이도를 체감하는 건데, 고려대가 최저 기준을 이렇게 높게 만들어 놨다는 거는 뭐 이제 내년에 이제 모의 문제를 풀겠죠, 고대가. 그때 보면 난이도를 좀 가늠해 볼수 있겠지만, 예상치로는 최저를 높게 잡아놨다는 건 논술 문제 난이도를 좀 그다지 높게 가져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좀좀 거칠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요거는 이제 내년에 한번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고대 이외에도 올해도 이제 논술 전형을 새롭게 실시한 대학들이 한세 군데가 있었거든요. 동덕여대, 한신대, 이제 이런 대학들이 논술 전형을 실시했는데, 내년에도 상명대, 신한대, 을지대 이런 대학들이 논술 전형을 새롭게 실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몇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논술 전형이 폐지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들이 이제 있었었는데, 오히려 지금 입학 그 경향성을 보면 정 반대인 것 같아요. 오히려 그 논술 전형을 새로 고려대처럼 새로 이제 실시하는 대학들도 있고, 오히려 조금씩 줄여 나갔다가 최근에는 다시 입학 정원을 늘리는 대학들도 있거든요. 이제 아무래도 논술 전형으로 입학을 하는 친구들이 다른 전형으로 입학을 하는 친구들에 비해서 그렇게 질적으로 많이 부족하지 않다는 생각들을 대학들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도 그렇고요. 그래서 좀 입학 입시를 길게 보는 친구들이거나 지금 고2 자녀분들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도 좀 미리미리 생각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2024년이랑 또 내년 2025년 전형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더 궁금하신 부분들은 아마 이제 하반기를 좀 어떻게 준비를 할지에 대해서 가장 좀 많이 걱정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미 논술을 준비하시는 분들 또는 아, 논술을 이제 한번 해볼까라고 고민을 하시는 분들한테 어느 정도 좀 도움이 될수 있는 내용들을 좀 전달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제 첫 번째는 내신 끝, 이제 수시 원서 업그레이드 할수 있는 유일한 기회로서 논술이 가지고 있는 이제 매력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떻게 보면 재수생들이 굉장히 이제 올해 6모도 역대 최저 재수생들이 들어가서 20%가 재수생이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아마 9모 때는 더 들어올 거고 실제 정시 때도 더 재수생들이 더 들어올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수업을 하고 있지만 올해만큼 재수생들이 많이 입시 시장에 들어온 걸본 적이 없거든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현역들한테 정시는 점점 불리한 전형이 되고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논술 전형을 정시는 뭐 어떻게든 끝까지 가시는 전형이 되겠지만 수시 전형에서 이제 내신이 끝나셨으면 어느 정도 아 이제 이 정도 대학을 갈수 있겠다, 내신으로는. 이제 그런 게 어느 정도 판단이 되셨을 거예요. 이제 그러면 6장 중에서 뭐 학종이나 교과로 몇 장을 쓰고 또 이제 몇 장은 어떻게 구성을 해야겠다 여러 가지 생각이 많으실 텐데, 그때 학종으로 갈수 있는 대학의 수준보다도 훨씬 더 어떻게 보면 눈높이를 놓칠 수 있는 유일한 카드가 논술 전형이 될수 있다는 부분들을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도 이제 원서 상담 많이 하지만, 6장 카드를 학종으로 다 채우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만약에 뭐 내신 등급이 1등급이다. 그리고 뭐 2점대 초반대까지다. 그렇다면 뭐 6장을 다뭐 그렇게 고려해 보실 수 있겠지만, 학생부 등급이 2점대 후반서부터 시작하는 친구들, 특히 3, 4등급이 있는데, 막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4장, 5장 이렇게 써보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왜 그렇게 쓰실 거냐고 물어보면, 그걸로 이제 약간 난이도 조절을 하시는 거예요. 보험으로 갈수 있는 대학, 또 요거는 뭐, 어느 소신, 우주상향, 이렇게 이제 지원을 하시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그런 분들의 말씀드리는 건, 모험을 거실 거면, 논술로 모험을 거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 학생부 학종은 그 레인지 안에서 크게 변화가 없잖아요. 어느 정도 뭐 생기부가 어떻게,
친 어떤 이제 조건에 따라서 조금 이제 그 레인지 변화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 안에서 합격의 여부가 어느 정도 좀 판단이 될수 있기 때문에 우주 방향으로 보험을 하실 거면 차라리 논술이 훨씬 더 합격의 가능성이 높은 전형이다라는 부분들을 계속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학종은 아예 그냥 떨어질 걸 각오하고 쓰는 친구들이 있는데 논술은 그래도 남은 기간 좀 열심히 착실하게 준비를 하면 이제 어느 정도 실전에서의 경쟁력은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여서 오히려 학종에서 이제 재수를 하지 않겠다는 목적으로 뭐 어느 정도 고려를 하시고 또 소신 상향할 수 있는 카드를 한두 장도 고려하시면 나머지 한세 장에서 한 두세 장 정도는 논술 전형으로 조금 더 상향 지원으로 그걸 하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차피 이제 내신 공부는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니까 그 시간을 논술 전형에 좀 투자한다고 생각만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최근에 그 내신 반영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좀 완화가 됐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선택하실 때 조금 더 매력적인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그 내신 등급에 따라서 일반고 또 특목고 이제 그 내신 등급에 따라서 이제 어떤 식으로 학종이랑 내신을 좀 고려하시면 될지에 대해서 좀 럭스하게 하나 짜놓은 건데요. 이런 부분들은 뭐 이미 여러 가지 입학 전형에 대해서 말씀 들으시면서 알고 계실 내용이실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좀 간단하게 넘어가고요. 네, 다음에는 정시와 관련돼서 이제 논술 전형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단언컨대 좀 정시가 좀 불안한 친구들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수시 전형에서 논술 전형을 조금 더 진지하게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3모나 6모 성적이 좀 불안했었던 친구들 있죠.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끝까지 이제 그 구모나 실전에서의 극적인 변화가 나한테 일어날 것이라고 많은 기대를 갖는 경우들이 있는데 제가 이제 뭐몇 년간 단연간 그 입시를 경험해 본 바로는 3모, 6모에서 크게 변화가 9모와 실전에서는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부분들을 굉장히 좀 잔인한 얘기 같지만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9모 성적이 가장 중요한데 이제 9모가 좀 남아있긴 하죠. 그래서 이제 3모, 6모, 9모 그중에서도 9모 성적이 가장 중요하고요. 이제 그러면 어느 정도 3모, 6모, 특히 9모 성적이 본인의 수능 성적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입학을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올해는 더더군다나 정시 준비를 더 많이 해온 재수생들이 많이 들어올 거고, 그렇다 보면 현역들이 정시에서 얻는 불이익은 더 많아질 거고, 이제 그렇다 보니까 3모, 6모 수준에서 더 극적인 변화가 9모나 실전에서 발생될 거라는 그런 좀그 기대감을 너무 낙관적인 기대를 하시기보다는 조금 더 현실적인 판단 하에 아 내가 정시 성적에서 현실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등급은 한요 정도일 것 같다라고 판단이 되시면 또 거기에 맞게끔 또 대학들이 어느 정도 가늠이 되시겠죠. 이제 그렇다면 논술 전형으로 그거보다는 조금 더 상향 지원할 수 있는 카드를 일찌감치 고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끝까지 정시를 가져가야 되긴 하지만 어느 정도 최저 조건만 맞출 수 있다면 정시에서 조금 안 좋은 결과가 나더라도 그 최저를 가지고 원하는 대학을 진학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는 거니까요. 어떻게 보면 정시에 대한 좀그 보완책으로서도 논술 전형에 가질 수 있는 매력들을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세대, 한양대 등좀 굉장히 좀 중상위권 대학들도 아예 최저를 요구하고 있지 않고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성균관대가 굉장히 좀 매력적인 카드를 내놨는데 3부 두 개를 다 선택할 수 있게 해놨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그 정시가 좀 불안한 친구들, 특히 남은 기간을 고려했을 때 국영수에서 극적인 변화를 기대하시는 건 조금 무리실 것 같아요. 등급이 내가 두세 개는 더뛸수 있을 것이다. 저도 상담하면 학생들이 맨날 그러거든요. 선생님, 저 남은 6개월 동안 국어 영어는 책임지고 2등급, 3등급 올릴게요. 쓰게 해주세요.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절대 그런 일이 잘 일어나진 않더라고요. 탐구는 가능할 수 있어요. 탐구는 아무래도 이제 암기 과목이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집중적으로 많이 연습하면 충분히 이제 등급을 올릴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성균관대 같은 경우에는 탐구 두 과목과 또 국영수 하나만 좀 집중적으로 하셔서 최저만 충족시키면 오늘 쓰실 수 있는 카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대 이외에도 최저 기준 3합에 있는 학교들 그리고 이제 더 매력적인 학교들은 2합에 있는 수도권에 있는 중상위권 대학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최저로 2합 4나 2합 5만 맞출 수 있는 친구들이라면
정시에만 너무 집중하지 말고 어느 정도 논술도 같이 진행을 하시면서 다른 대안을 마련해 주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자, 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좀잘 준비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도 이제 수능 전 논술, 이제 기존에 했었던 친구들도 그렇고 새로 들어오는 친구들도 그렇고 수능 전에 논술 전형을 보는 학교들이 있죠. 이 대학들을 꼭 하나 정도는 고려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올해 이제 계획으로 보면 9월 23일에 연세대가 처음으로 시험을 봅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 그 주에 성신여대, 그리고 그 다음 주인 10월 첫 주에 홍익대와 가톨릭대가 10월 8일에 시험을 보는데요. 꼭 저희가 그 수능 전에 보는 대학들을 하나씩은 꼭 고려를 해보라고 추천드리는 이유는 일단 정시 준비에 부담이 없어요. 그러니까 10월 초에 9월 말에 논술 전형 학교를 하나를 봐도 정시까지 한달 반의 시간이 있죠. 이제 그렇다 보니까 정시 부담에 대해 정시 준비에 대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은 상황에서 논술 전형에 실전 준비를 할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고 이때 실전 준비를 하는 기간 동안에 학생들의 논술 성적이 비약적으로 올라요. 그러니까 1년 동안 꾸준히 했었던 친구들도 성적이 고만고만고만하게 성장을 하다가 이때 실전 준비를 한번 하면 실력이 이렇게 튀거든요. 그러니까 이 경험을 한번 해보시는 게 굉장히 좋아요.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수능이 끝나면 그주 주말서부터 이제 논술 전형이 시작이 되잖아요. 성대, 경희대 같은 경우에는 끝나고 바로 다다음날 시작이 되고 또 이대나 중앙대 같은 게한주 뒤에 오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다 이제 파이널 수업이 열리겠지만 어느 정도 준비가 되지 않은 친구들한테 굉장히 짧은 시간적인 여유예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미 이제 충분히 논술 전형을 준비한 친구들은 그 짧은 시간 내에 한몇번 연습하면 또 감을 찾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때 한번 실전 준비를 했을 때의 그 경험치가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 비약적으로 올려놓은 실력도 다시 실력을 회복하는 도움이 되고 실전에 감을 쌓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이제 이 대학의 어떤 합격 여부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수능 이후에 보게 될 논술 전형의 대학들을 준비할 때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된다. 라는 부분 때문에 수능 전에 보는 대학들을 논술 전형에 좀 많은 부분의 카드를 좀쓸수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한 장씩은 꼭 고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가장 이제 신규로 들어오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부터 논술 전형을 시작해도 될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가장 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기존에 논술 전형을 꾸준히 했었던 친구들은 그냥 지금의 루틴을 계속 유지하면 돼요. 왜냐하면 글쓰기라는 부분들은 단기간 내에 몰아서 한다고 성장이 이루어지기보다는 꾸준한 게 가장 좋은 거니까 지금처럼 했었던 루틴을 가장 유지하면서 이제 마무리까지 잘 이제 끝나면 되고 지금부터 준비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도 논술 전형을 하는 입장에서는 논술 하자, 논술하면 좋은 대학 갈수 있다 이렇게 좀 희망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지금부터 시작해서 어느 정도 합격 가능성에 대한 좀 기대를 가지려면 저는 지금까지 내신과 정시 준비를 꾸준히 준비한 학생이라면 지금부터 준비해도 그렇게 크게 무리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만약에 현재까지 이제 입시 준비에 있어서 내신과 정시 준비를 꾸준하게 하지 않은 학생이라면 사실 지금부터 논술 전형을 준비한다고 해서 합격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지금까지 논술 전형을 고려하지 않았지만 내신도 열심히 준비했고 정시 준비도 열심히 한 친구라면 충분히 한번 해볼 만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것도 이제 입시기 때문에 교과 공부랑 굉장히 많이 물려 있어요. 특히 수능 국어, 문학이나 수능 국어에서 접하게 되는 문학이나 비문학 제시문이 논술 제시문으로 많이 비슷한 유형으로 나오다 보니까 수능 정시에서 국어 독해 연습을 충분히 한 학생들이라면 논술 제시문을 읽어내는 능력도 빠르게 성장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탐구 과목이랑도 굉장히 많이 연비가 되어 있어요. 특히 뭐 사문, 세문, 융사, 정법, 경제 이런 등등의 영역들이 굉장히 논술 주제로 많이 출제되는 빈출 주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탐구 과목에 대한 공부도 꾸준히 했던 친구들이라면 문제에 대한 적응력도 굉장히 빨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 수능이랑 또 논술이 같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있어요. 네, 논술을 준비하면서 국어나 탐구 과목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는 측면도 있고, 또 반대로 국어나 탐구 과목에서 했었던 공부에 대한 내용들이 논술 전형을 준비할 때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학교별로 문제의 유형 차이가 그렇게 크게 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논술 전형에 대해서 잘못 알고 계신 부분들이 연세대는 연세대 문제 완전 다르고 또 성대는 성대 문제 완전 다르고 경희대는 경희대 문제 완전 다르니까 나는 연세대 보고 싶으니까 연세대 문제만 쭉 짜고 연습하면 연세대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특히 이제 늦게 시작한 친구들이 한 이제 뭐 7월이나 8월 이제 9월이면 원서를 쓰게 될 텐데 원서 쓰고 들어온 친구들 중에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연세대 보고 싶은데 연세대만 남은 기간 동안 열심히 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러는데 두달 동안 연대 논술 연습해서 연대 갈수 있다면 다 연대 가겠죠. 그렇죠? 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논술이라는 건 어느 정도 유형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유형에 대한 문제 연습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네. 그래서 논술은 제가 좀 거칠게 말씀드리면 하나의 대학을 준비하는 것과 여섯 개의 대학을 준비하시는 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되도록 논술 전형을 고려하신다면 많은 카드를 할애하시는 게 좋다고 말씀드리는 게 모든 대학들의 문제가 다 유형화가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저희가 이제 이걸 아홉 가지 논술 유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유형에 대한 이해만 학생들이 충분히 되어 있다면 사실 학교별로 스타일만 조금 다를 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유형을 연세대는 이런 스타일로 출제를 하고 경희대는 이런 스타일로 출제를 한다. 그러니까 이거를 학생들이 파악을 하면 그 대학 문제의 난이도를 그렇게 높게 이해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논술 전형은 연세대를 합격한 친구들이 경희대를 떨어지는 경우들도 있어요. 이게 유형 때문에 그렇거든요. 또 그때 출제됐었던 유형들이 학생한테 얼마나 잘 맞았는지, 그리고 그날 컨디션이 어땠는지에 따라서 이제 그게 달라져서 그 유형에 대한 연습이 가장 좀 집중적으로 되면 되는데 그 유형에 대한 연습도 어느 정도 내신과 정시 준비가 잘돼 있는 친구들이라면 유형 파악을 하는 부분들도 한 6주나 길게는 2달 정도면 충분히 이제 팔로우업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고요. 그리고 7월부터 이제 어느 정도 그 내신이 준비 마무리가 되시면 고려를 하실 텐데 그때부터 기본 유형이랑 실전 유형을 집중적으로 연습을 하시면 11월 실전 때까지 어느 정도 경쟁력은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내신과 정시 준비가 돼 있는 친구들을 대상으로 하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이제 하반기 수업 일정을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A프로 아카데미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여름방학 때부터 시작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여름방학 주 2회 반을 지금 개설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평일에 수업을 이제 신규를 하나 열고 주말에 이미 진행되고 있는 토요일, 일요일 반이 있는데요. 그두 개의 수업을 묶어서 조금 늦게 시작한 친구들이 진도를 따라잡을 수 있는 기회를 좀 제공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신규 평일반 같은 경우에는 지금 6주 예상을 하고 있어요. 6주면 아까 말씀드렸었던 그 기본 유형을 어느 정도 학습하는 데는 전혀 무리가 없는 시간이고요. 신규 평일반에는 말씀드렸던 논술 9개 유형을 마스터하는 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수강생 또는 현 예비 고1, 고2들. 그러니까, 내년에 연대나 고대를 좀 일찌감치 준비를 목적으로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방학을 이용해서 논술에 대한 이해도를 좀 먼저 만들어 놓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고2 친구들은 또 2학기 때는 내신 준비를 또 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방학 시간을 활용해서 좀 기본 유형에 대한 이해도를 미리 쌓아두면 3학년 때 시작되는 이제 정규반에서 훨씬 더좀 힘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듀얼로 기존 주말반, 지금 토요일 1시 반과 일요일 아침 9시 반이 있는데 이 반은 이미 좀 진도가 나간 상황이어서 7월부터는 이제 실전 기출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반은 기존에 이제 논술 수업을 어느 정도 꾸준히 들었었던 친구들은 이 반에서 수업을 들으면 되고 신규로 들어가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었던 평일 1회 반과 이 신규 기출반을 같이 병행해서 만약에 수강을 하신다면 늦게 출발했지만 어느 정도 다 보완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정규반 수업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추석 때는 그 연휴 기간을 활용해서 그 논술 9가지 유형들을 다시 한번 좀 리뷰할 수 있는 시간이 준비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추석 특강은 이제 연대 시험이랑 좀 물려 있기도 한데, 그 시간대를 활용해서 연대 준비도 될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예비 파이널. 이제 9월에 원서를 쓰게 되면 학교들이 정해지겠죠? 그리고 그 대학들 중에서 수능이 끝나고 그 주에 보는 대학들은 수능이 끝나면 바로 시험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 대학들을 좀 미리 준비할 수 있는 파이널을 한약 3주 동안 지금 기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능 보기 한 2, 3주는 저희도 이제 휴강을 하거든요. 아무래도 최저가 좀 중요하기 때문에 그 직전 한 3주 동안은 그 대학들을 중심적으로 예비 파이널 수업을 열게 되고, 그리고 이제 최종 파이널은 그 수능이 끝난 이후부터 실시되는 대학들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그 대학 문제들을 경험해 볼수 있는 수업들을 개설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앞서서 이제 쭉 올해 그리고 내년 논술 전형이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이제 하반기에 논술 전형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좀 준비가 되셔야 되는지, 그리고 새로 시작하는 걸 고민하시는 분들한테 논술 전형이 어떻게 보면 그 수시 원서의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수 있다는 부분들을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하반기 이제 수업 일정에 대해서 좀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PPT 내용들은 각 대학별로 이제 논술 전형 문제들이 어떤 식으로 좀 출제가 되고 있는지를 좀쭉 설명해 놓은 부분인데요.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은 이제 수업을 듣게 되면 저랑 학생이랑 실질적으로 이제 매주 보면서 또 얘기가 될 부분이어서 필요하시면 이제 자료를 통해서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업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저희는 기본적으로 강사가 직접적으로 다 첨삭까지 진행을 하고요.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강의와 쓰기, 그리고 첨삭, 또 리라이팅까지 다 제가 다 확인을 하기 때문에, 네, 다른 부분보다도, 다른 좀 학원보다도 학생이 어느 정도의 실력을 갖고 있는지 뭐 확실하게 파악할 수 있고, 그거를 바탕으로 원서를 쓸 때도 훨씬 더좀 성공 가능성이 있도록 원서도 좀 배려가 가능할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들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요. 네, 뭐 아무래도 좀 궁금하신 부분들을 위주로 또그 대화를 나누는 게더 좋을 것 같아서 강의는 이제 제 설명을 이걸로 마치고 질문을 받고 거기에 대한 또 대답을 좀 상세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하고요. 질문이 제가 전달한 것도 있고 또 직접 주신 것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네. 모두 잠시만요. 네. 한번 살펴보고 계시고, 네네. 제가 조금 몇 가지 좀 보충 설명 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이 화면 공유 잠깐 풀어주시면 제 아, 자료 네, 제가 풀게요. 그동안에 약간 네. 답변들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김 선생님 말씀 드렸고요. 저도 사실은 이제 오늘 낮에 2학년들 대상 설명회를, 현장 설명회를 진행한 게 있어서, 그 내용만 조금 이제 김 선생님 내용에 보태서 좀 말씀을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답변 준비하실 동안. 자, 그래서 일단, 이제, 일단 고의 논술을 그럼 일단 플랜 B로 보통도 준비를 하는데, 누가 준비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이제, 이건 이제 제가 이제 A그룹 고교 기준이라고 잡아놨습니다. A그룹 고교는 제가 설명회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뭐, 서울대를 수시해서 평균 30명 이상 보내는 입시에서 가장 실적을 잘 내는 학교들이죠. 근데 이제 이 학교는 어쨌든 학생들 눈높이가 어쨌든 연고서 상황을 가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세 가지 경우로 좀 나뉘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학종이나 뭐 교과를 뭐 사실 가능성이 없지만 학종을 봤을 때 연고대나 성대 글로벌 라인이 불확실하다. 그 라인이 이제 사실 2학년 1학기까지 내신이 4.5를 넘어가는 경우겠죠.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보통 4 안에 들어가야 이제 요 A그룹에서도 이런 학과들을 쓸수 있는데 이게 어쨌든 5학기 평균 20 정도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합쳤을 때. 근데 이미 13.5란 마일리지를 써먹었으니까 남은 내신은 6.5고 두 학기 동안 평균 3.25를 내가 찍을 수 있느냐. 이제 이런 친구들. 그러니까 이제 이걸, 이게 된다면 이제 계속 학종을 안고 가는 거고 아니면 이제 논술을 생각해 봐야 되고요. 또한 가지 경우는 현재 내신이 어쨌든 4대로 나오는데 완전히 연고대 인기학과를 가고 싶다. 그냥 연고대 가면 되는 게 아니라, 그럼 이제 보통 3.3 정도로 저희가 잡죠. 그랬을 때, 내가 지금까지 4였는데 2.25 남으면 더 찍을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한번 역산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 이제 잠깐 그 은선생님 PPT에도 있었고, 그다음에 제가 아마 채팅창에도 띄워드렸었는데, 이걸 이제 E그룹, 가장 낮은 그룹 E그룹 하게 되면 또 내신 때가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크게 세 가지 경우를 이제 한번 나눠서, 어쨌든, 뭐 이게 연고서상일 수도 있고 뭐 중경예시일 수도 있고 다 다르겠지만 어쨌든 내가 갈 학교에 카드가 없을 때 쓰는 첫 번째 경우 논술은 두 번째는 내가 이제 가고 싶은 학교에 뭔가 좀 지원 카드를 늘리고 싶을 때 쓰는 경우 뭐 교과와 학종에 더 늘리고 싶은 경우 그다음에 세 번째 경우는 수시에서 카드가 남을 때 그렇게 세 가지 경우가 크게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들로 일단 한번 고민해 보셔서 그럼 일단 지금 2학년 기준 말씀드렸을 때는 한번 판단을 해보실 필요가 있죠. 내가 남은 1년 동안 내 앞날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갖고 해보실 필요가 있고, 만일에 이제 지금 플랜 B를 생각하신다면은, 네, 지금이라도 지금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이제 그런 뭐 연대 정예를 지원하려는 경우 쓰는 친구들도 있고, 그다음에 경영을 가고 싶은데 카드를 늘리려고 쓰는 친구들도 있고,
뭐 그다음에 보험으로 이제 2계약을 하나 좀더 넣는 경우도 있고 어쨌든 이런 경우들이 발생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것들은 제가 좀 보여드렸고 그다음에 요것들은 요기부터는 아마 그 줄일게요. 선생님 말씀해주신 경우인데 뭐 이제 그건 서강대 자료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대학에서 어떻게 설명하냐면 내신 반영 방법 나와 있는데 뭐 1.25, 1.5, 4.7로 나가지만 점수 차이가 별로 없죠. 그래서 이제 보시면 아까 여기 뭐 96에 떨어지면 좀 문제인데 어쨌든 5등급까지는 98.5점으로 처리를 한다. 1.5점은 사실 논술에서 극복될 수 있는 점수라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서강대에서 논술이 전부다. 이제 이렇게 자기들도 밝혀놓고 있습니다. 이제 이거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뭐 실제 경영 이런 거니 말씀해 주셨으니까 넘어가고요. 순재 총론을 나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요거 관련된 말씀을 좀 이제 해 주실 것 같은데 그러면 대체 몇 번을 준비를 해야지 허수가 아닌 실수가 될 것이냐 거기에 대한 얘기가 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요렇게 그러니까 연대 같은 경우는 보통 35회까지 일반적인 경우에 평균적인 학생이 여기 잡기 때문에 여기 시작하는 시기가 2학년 여름방학 늦어도 이제 2학년 겨울방학이 되어야지 하시면 된다라고 또 말씀드릴 테니까요. 그리고 이제 고2부터 했을 때 이제 이렇게 횟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라는 말씀 요거 한번 다시 설명 주실 것 같고 그다음에 논술 시험이 대체 뭐냐에 대해서 생각보다 이걸 잘 모르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이런 식으로 어쨌든 보통 100분에서 120분 동안 시간 동안에 재심은 두 세트 기준으로 문제 한 4개 정도의 답을 푸는 면접, 아죠. 시험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요, 뭐 이런지 이렇게 문제가 나와 있고 그다음에 뭐 조건에 따라서 글을 서술을 해라. 이제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살펴보면 될것 같고 이건 자연계열이고 이제 뭐 어떻게 준비하느냐. 그래서 이제 이건 수업들이 돌아가는 거고요. 네, 그래서 지금 이런 얘기들 앞에 조금, 그러니까 누가 지금 이제, 만약 2학년 기준 봤을 때는 누가 지금 논술을 미리미리 시작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자료를 참고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응선님, 그 답변들 준비되셨으면 말씀해 주세요. 네, 지금 몇 가지 질문 주셨는데요. 일단 처음 주신 질문이 제가 질문을 읽어드릴게요, 그냥. 네. 논술은 학원을 오래 다닐 경우 정형화된 답을 쓰기 때문에 불리하다는 말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입문 논술도 수리 논술처럼 정확한 정답이 있는지 채점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궁금하면 이렇게 두 가지 질문 주셨는데 묶어서 대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논술 전형은 답이 있는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논술 전형 처음 시작하는 그 학부모님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그냥 뭐 유럽에서 오는 바칼로리아 시험처럼 뭐 A라는 사회현상에 대해서 본인의 견해를 서술하시오 이렇게 딱한 줄로 주고 시험을 보는 걸로 아시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수능 국어에서 보는 제시문들이 주어지고 문학 제시문, 문학 제시문, 비문학 제시문 다양하게 제시문들이 두개 이상으로 복수로 주어진 다음에 이제 거기 이제 문제가 붙죠. 그럼 이제 그 문제가 요구하고 있는 답안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답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제 수리 논술도 답이 있는 거죠. 이제 수리 논술도 답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그 풀이 과정을 쭉 서술하는 게 수리 논술이잖아요. 논술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정답이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평가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게 타당한 얘기인 건지 타당하지 않은 얘기인 건지 그런 식으로 정답이 먼저 정해져 있으면 답을 맞추는 거는 어느 정도 논술 준비를 꾸준히 했던 친구들은 실전쯤 되면은 문제풀이는 다 해요. 아, 이게 뭐가 정답이다. 그만큼 경험이 많이 쌓이고 주제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면 어느 정도 정답을 가려낼 수 있는 능력들은 생기는데 문제는 그러니까 수능은 사실 1, 2, 3, 4, 5번 중에 제가 3번하고 4번 중에 고민하다가 4번 찍어서 맞아도 평가자들은 모르잖아요. 근데 논술은 적어도 한 2천자의 글을 써야 되기 때문에 이 친구가 어떤 그 생각으로 이 문제를 풀고 있는지 다 보일 수밖에 없거든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더 중요한 건 그게 왜 정답인지를 논리적으로 풀어내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정답이 맞다는 걸 전제하에. 이제 학원에서 배우는 건 이게 왜 정답인지를 논리적으로 풀어내는 연습을 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형식적인 부분이나 내용적인 부분에서 갖춰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 구성이 잡혀야지 이게 전달이 될수 있고, 아무리 좋은 내용이라도 틀이 무너지면 전달이 안 되는 것처럼 어느 정도 체계를 갖춰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 안에 채워져야 될 내용들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두 번째 질문으로 연결이 되는 건데, 채점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채점하는 교수님들은 보고 적어도 한세 분의 교수님들이 채점을 하시게 되거든요. 너무 채점표가 없으면 주관적인 평가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학교 측에 채점표가 있어요. 그리고 채점을 하는 교수님들께서는 그 채점표를 옆에 두고 학생의 답안을 놓고 하나하나 이렇게 확인을 하시는 거예요.
이 부분 확 반영됐네. 이 부분 반영됐네. 이 부분 반영됐네. 그러니까 그거를 가지고 이제 채점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준에 맞게끔 형식적으로 내용을 잘 형식적인 부분도 잡고 내용적인 부분도 채워가는 거예요. 이제 그 부분들이 아무래도 어느 정도 서술력도 필요하고 구성력도 필요해서 단기간 내에 되지는 잘 않아요. 아무래도 학생들이 이런 식으로 글을 연습해 본 적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몇몇 학원들에서는 아이들한테 템플릿을 제공하는 학원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논술 전형이 100분, 120분. 시간이 그렇게 여유로운 시험이 아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아예 그냥 문제를 받자마자 첫 문장에 뭐 쓰고, 두 번째 문장에 뭐 쓰고, 세 번째 문장에 뭐 쓰고, 이런 식으로 답을 써라. 거기에 맞춰서 내용만 바꾸면은 충분히 좋은 답이 될수 있으니까. 근데 나쁜 방법은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쓰면 지금 질문 주신 어머님처럼 고만고만한 수준의 답밖에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절대 템플릿을 제공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논술은 워낙 경쟁률도 있고 정원도 작기 때문에 기본만 해서는 절대 합격할 수가 없어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정답을 맞추고 어느 정도 논리적인 흐름을 갖춰서 기준선을 통과한다면 그 다음부터는 또 변별력 있는 서술이 필요하거든요. 이제 변별력 있는 서술을 만들어 가는 게 어느 정도 이제 그 필요한 부분인 건데 저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학생들한테 템플릿을 요구하지는 않고 1대1로 첨삭하는 과정에서 그 학생이 시도해 볼수 있는 변별력 있는 부분들을 좀 많이 만들어 주려고 해요. 그리고 그 학원에서 배웠지만 학원에서 배운 티가 안 나는 서술 방법들. 그런 부분들 좀 많이 알려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꼭 반영이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쓰면 학원에서 배운 티가 나니까 이렇게 쓰지 말고 이렇게 써야 한다. 이렇게 좀 다양하게 어느 정도 학교 기준에도 충족을 하면서도 나름대로의 변별력과 좀그 차별성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이 수업 시간에 이제 이루어지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질문 주신 내용은 올해 연대 합격생 이제 물어보신 분이 있는데 이 친구는 재수였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 외고 학생이었는데요. 실 현역 때는 일찍 시작한 친구는 아니었어요. 이제 9월쯤 돼서 이제 어느 정도 학종보다는 그래도 학종으로도 충분히 어느 정도 좀 가늠할 수 있었겠지만 연대는 어려운 상황이었었어요. 그래서 논술로 연대를 한번 해보겠다고 했는데 너무 늦게 시작해서 현역 때는 그렇게 좀 가능성이 있진 않았고 그래서 현역 때도 논술을 6론을 썼긴 썼는데 다 떨어졌어요. 준비하는 기간 너무 짧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재수 때 어느 정도 좀 꾸준하게 연습을 해서 근데 이 친구가 재수 때도 정시가 망했어요. 재수 때는 정시를 1차적으로 고려를 하고 논술은 서브로 가져간다는 전략을 세웠었는데 오히려 이제 뒤집혔던 거죠. 정시는 망했고 오히려 1년 동안 착실하게 연대 논술을 준비했었던 효과를 봐서 연대 이제 경영학과에 합격을 했습니다.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극적인 결과를 얻은 학생이고 그래서 그김 선생님이 말씀 주셨던 것처럼 연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단기간 내에 완성된 학교는 아니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1년 동안 꾸준히 1년 이상 좀 시간 동안 시간을 들여서 연습을 하실 필요가 있고 성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느 정도 좀 내가 허수에 포함되지 않을까, 내가 실수가 될수 있을까라는 부분들이 좀 고민이 되실 텐데 성대는 문제가 굉장히 유형화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세 문제가 나오는데 이세 문제 유형이 지금까지 한 거의 10년 이상 변하지 않았어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기본 논술에 대한 기본적인 연습이 탄탄히 되어 있는 친구들은 성대 문제를 어느 정도 좀 반복적으로 연습하면 굉장히 어느 정도 수준급 이상의 답안을 쓸수 있는 학교기도 해요. 저는 작년에 이제 작년 기준으로는 성대가 3합6이었기 때문에 최저기는 좀 높았는데 어느 정도 글이 되는 친구들은 성대를 꼭 한번 고려를 해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학교 레벨에 비해서 학교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서 오히려 시간이 좀 빠듯한 학교예요. 100분인데 글자 수 제한이 없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 고려가 돼야 되긴 하지만 글이 쓰는 속도가 안 나오는 친구들 이제 그런 친구들은 조금 조심을 해야 되겠지만 저는 그래서 좀 거칠게 말씀을 드리면 아까 이미 충분히 준비했었던 친구들은 성대가 최저 기준도 많이 낮아졌기 때문에 당연히 고려해보는 건 좋은 거고 늦게 시작한 친구들도 한 지금서부터 한 20번 정도만 기본 유형이랑 성대 연습을 좀 병행해서 하신다면 내신이랑 정시 준비 꾸준히 한 친구들은 그래도 무리 없이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7월, 8월, 9월, 10월 정도 해서 한 20회 정도 파이널까지 연습을 하시면 어느 정도 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고, 예, 고3 기준 주 1회 4시간으로 충분한지 문의 주셨는데, 예, 가능합니다. 저는 논술 준비는 그렇게 한 번에 몰아서 하는 걸 추천드리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9월에 원서 쓴 다음에 꼭 그런 분들 계시거든요. 이제 9월에 원서 쓴 다음에 연락 주셔서 과외해 주시면 안 되냐. 예, 남은 기간 동안 정말 열심히 할 테니까 좀그 1대1로 봐주시면 안 되냐고 좀 말씀 주시는 분들 있는데, 그러니까 그걸 뭐그해 주기 싫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효과가 없어요. 그렇게 해봤자 단기간 내에 그렇게 한두 달 몰아서 해봤자 그 합격 가능성이 높은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한 7월부터라도 꾸준하게 한주한주 기출문제 풀어보시고 서술 연습하시는 게 훨씬 더 많이 실력을 쌓는 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하고 나서 한 4시간 정도 저랑 같이 수업 받고 강의 듣고 쓰고 첨삭 받는 거 4시간, 그리고 집에 가서 꼭 제가 복습 2시간을 요구를 드립니다. 저는 딱 그거 한 6시간에서 7시간만 요구를 드려요. 그러니까 더 시간이 남아도 저는 그냥 정시 공부하라고 해요. 최저가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그렇게만 지금서부터 꾸준하게 연습을 하시면 저는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리라이팅이 필요한 이유는 제 강의를 들으면 아, 저런 문제는 저렇게 풀면 되는구나, 저렇게 쓰면 되는구나 머릿속으로는 생각이 될 텐데, 이제 그거를 이제 본인 걸로 다시 소화하는 과정이 없으면 절대 자기 실력으로 붙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그 자기 학습한 내용을 자기 걸로 만드는 과정이 꼭 필요해서 리라이팅이 필요하고, 저는 리라이팅도 다 첨삭을 해요. 네, 그래서 학생이 강의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했는지, 그리고 서술에서 여전히 좀 모호하게 문장이 나오는 부분은 없는지, 문법이나 반주법까지 다 포함해서 리라이팅까지 다 확인을 해서 그렇게 꾸준하게만 연습을 하시는 게 오히려 더 실력을 쌓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독학 인강이 쓸모가 있는지, 저는 그렇게 그다지 필요가 없다고 봐요. 특히 독학 같은 경우에는, 뭐 교과 같은 경우에는, 특히 탐구 과목 같은 경우에는 뭐 인터넷 강의를 통해서 어느 정도 필요한 내용을 배운 다음에 반복적인 문제풀이를 하면 어느 정도 스스로 학습할 수는 있는데, 논술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어느 그 첨삭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본인이 쓴 글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구조적인 문제점, 그리고 어떤 그 표현이나 어휘 문장에서의 서술적인 문제점들이 있는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되고, 또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고쳐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지도가 꼭 필요한 부분이어서, 저는 되도록이면 논술은 그 현장에서 강사 선생님이 좀 지도해 주시면서 강의를 좀 듣는 거를 많이 추천을 드리고, 그리고 집 근처에 이제 논술학원이 마땅치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참그 힘드신 분들 같아요. 그래서 지방에는 사실 논술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죠. 저 지금 수업하고 있는 여러 학원에서도 지방에서 주말 시간 활용해서 올라오시는 분들도 꽤 많이 계시거든요. 수도권 지역도 있고, 뭐 심지어는 뭐 충청이나 뭐 다른 지역에서도 주말 시간 이용해서 논술 수업 듣겠다고 좀 올라오시는 분들도 계시긴 해요. 네. 이제 뭐 약간 그렇게까지 의지나 의욕을 가지신 분들은 그 현장 수업을 하시는 게 가장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예, 되도록이면 저는 현장 강의를 추천을 드립니다. 논술 같은 경우에는. 네. 우선 말씀 주셨는데요, 제가 그 지난주에 대구를 갔다 왔어요. 이제 대구에 있는 학원에서 좀 여름방학서부터 강의를 좀 열어달라는 말씀을 주셔서, 대구에 있는 138화에서 제가 7월 9일부터 강의를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뭐 거리가 이제 서울보다는 좀 가까우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가능할 것 같고요. 네. 여름방학을 좀잘 활용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름방학 아무래도 좀 학생들이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면, 네, 올라오셔서 논술이나 다른 부족한 수능 교과 학원을 좀 활용해 보시는 것도 저는 좋은 선택지가 될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초등 논술 수업 문의 주셨는데, 제가 지금 수업하고 있는 이 에이프로 아카데미는 그 독서 논술 프로그램이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가 다 있어요. 그래서 초등부, 중등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독서 논술 수업이 있어요. 이거는
어느 정도 입시를 목적으로 한다기보다는 그냥 그 초중등 때 읽어야 될 도서들에 대해서 학생들한테 어느 정도 기초 체력을 쌓아주는 수업들. 그러니까 왜냐하면 고등학교를 진학하는 순간부터 학생들이 책을 읽을 시간적인 여유가 없잖아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내신을 목적이든 정시를 목적이든 아니면 논술을 목적이든 필요한 그 독서량은 어느 정도 초중등 때 완성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목적으로 초등, 중등 독서 논술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어서 필요하시면 학원 측에 문의를 주시면 아마 자세하게 안내를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초중등 독서 논술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으로도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필요하시면 충분히 지방에서도 수강은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지금 그 고대 문술 부활 자료를 다시 한번 좀 보고 싶다고 말씀 주신 분이 계신데요. 제가 띄워드릴까요? 네, 네. 수행원술 뭐 이게 일단 그때부터 좀 수리논술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는 이제 인문논술만 주로 하고 있어서 예, 그리고 이제 저희 프로그램이 인문논술 집중이다 보니까 수리논술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전문적으로 수리논술을 진행하고 있는 학원 쪽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뭐그 수리논술이 인문에 있는 수리논술인지 아니면 이과 수리논술인지 아아아아아 잘 모르겠는데, 아, 그거 여쭤보실 수도 있겠구나. 이게 인문의 예, 그 수리논술은, 네. 맞아요. 예, 인문논술에도 수리논술이 들어가는 학교들이 있거든요. 좀 설명을 드리면 연대는 무조건 수리논술이 들어갑니다. 연대는 이제 계열 구분하지 않고 한 문제가 이제 하나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한 세트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전공에 상관없이 무조건 수리를 보셔야 하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대학들 같은 경우에는 상견 계열에서 이제 수리논술을 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대학들은 인문논술이 나오지 않고 수리논술만 나오는 건 아니고 인문논술이 두세 문제가 나오고 수리논술이 붙는 경우예요. 이제 그런 대학들이 한양대, 경희대, 중앙대, 이대, 숭실대, 건국대 이제 이렇게 대학들이 있어요. 나머지 대학들이 이제 수리논술로 나오지 않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난이도 순으로 이제 쭉 나열을 하면 한양대가 가장 어렵습니다. 한양대는 정시에서 수학 1등급이 나오지 않는 학생들은 저는 지원하지 못하게 해요. 그만큼 난이도가 굉장히 높고 이제 그 다음이 연세대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이 이제 연세대나 건대, 숭실대. 건대, 숭실대도 수리논술이 조금 어렵게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요 대학들은 적어도 한 정시에서 수학이 3등급 이상은 나와야지 쓸수 있는 대학들이고, 이제 그 밑에가 경희대, 중앙대. 네, 여기도 한 안정적으로 3등급 정도 나오신다면 무리 없이 쓰실 수 있는 난이도고요. 그리고 이대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이제 상견계열의 수리가 나오는데, 사실 문제 난이도는 사칙연산 수준이거든요. 더하기 빼고 수준이긴 한데 이대 수리가 왜 어렵냐면 경제 수학이 나와요. 네, 단순히 수학적인 개념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경제 개념이랑 묶어서 나오다 보니까 오히려 경제에 대한 이해도가 없는 친구들은 다른 학교 수리 문제들보다도 훨씬 더 어렵게 느끼는 친구들이 있어요. 네, 그렇고 그래서 어느 정도 수학이 정시에서 3등급 이상이 나오는 친구들은 한양대나 이런 대학 제외하면 충분히 써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따로 수리논술을 위해서 준비를 하시는 것보다는 그냥 수능에서 출제되는 수학 공부를 꾸준히 하시면 크게 무리 없이 같이 준비는 되실 거예요. 문제는 이제 그 수학적인 풀이를 통해서 나온 수치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그 제시문과 엮어서 풀어내는 부분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인문논술 꼭 연습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연대는 일반 논술이 아닌 연대 논술 위한 수업을 따로 들어야 하는지 연대 논술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학교 문제 유형과 많이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본 유형, 특히 이제 연대는 비교나 자료 해석이나 또 평가 이런 문제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수리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그 비교나 적용이나 평가에 대한 유형들이 어떤 식으로 답안의 서술이 요구되는지에 대한 연습이 충분히 되셔야 되는데, 예,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된 친구들이라면, 연대는, 파이널 수업이나 또는 연대 수업 직전에 저희가 적어도 연대 기출들을 한번 쫙 붙일 수 있는 시간들이 있을 거거든요. 이제 그런 수업들을 활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앞에 그 질문이랑 답변을 주셨는데 제가 좀몇 가지만 더 연결해서 여쭤볼게요. 좀 질문에 들어서. 아까 거기 이제 고3 기준 주일에 4시간 충분하냐, 뭐 이제 이런 게 있었는데, 반대로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4시간이나 해야 되냐. 최고 과시간도 없는데. 이렇게 말씀해, 일단 이 수업 시간이 왜 논술은 4시간을 하게 되죠? 어떻게 구성이 되나요? 내 시간이 긴가요? 네, 그러신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또. 아, 그래요. 그 4시간 이제 수업이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저는 학원에 오면 학생들이 그 주의 문제를 스스로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요. 그게 한 2시간 반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제 2시간 반에서 길게는 2시간 40분 정도 되는데, 그 이제 그 때를 그 2시간 30, 40분 동안 학생들이 다 답안을 쓰는 건 아니고, 그 시간 동안에 제가 한 명씩 불러서 1대1 첨삭을 진행을 해요. 지난주에 이제 썼던 답안이랑 학생이 이제 리라이팅 해온 거 이제 같이 보면서 이제 1대1로 서술이나 구성적인 면에서 잡아줄 부분들을 이제 꼼꼼하게 잡아주고 이제 그렇게 실제 문제 풀이하는 시간이나 첨삭 시간이 한 2시간 30, 40분 정도 이제 소요가 되고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제가 직접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주에 이제 실제 풀었었던 문제들이 적어도 한 제가 4문제 정도는 풀리는데요. 4문제 한 2,500자까지는 쓰게 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빠듯하게 연습을 해야지 실전에서도 시간을 굉장히 좀 효과적으로 쓸수 있는 역량이 길러지거든요. 네. 뭐 그렇게 연습을 하고 강의는 제가 그 개별 문제들을 어떤 식으로 독해를 해야 제시문들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그리고 구성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그리고 서술에서는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를 좀 꼼꼼하게 하나하나 학생들한테 강의를 해줄 거예요. 네. 그렇게 이제 4시간 수업이 진행이 되고, 네. 그러면 사실 4시간도 구독할 때도 있어요. 네. 조금 더 오버되는 경우도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 4시간에 집에 가서 수업, 이제 강의 내용 들었었던 거 상기해서 다시 한번 리라이팅 해보는 거. 저도 손흥민이 축구하는 거 보면 그렇게 할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안 되잖아요. 그래서 꼭 제가 강의했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자기 말로 풀어보는 연습 꼭 필요해요. 그게 리라이팅인데, 그거 포함해서 한 6시간 정도, 일주일에. 그렇게 하면 저는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논술이 사실은 뭐 보통 우리가 이제 평균적인 학생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하는데 이제 영 가망이 없거나 어쨌든 뭐 처음에 한 서너 번 수업해 보면 사실은 좀 힘들겠다 싶은 경우들도 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뭐 어떻게 판단을 하시고 말씀들을 해주시나요? 전좀 길게 봐야 된다고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연초에 들어온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아예 개강할 때부터 같이 했었던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그런 부분 고려해서 처음부터 굉장히 좀 차근차근 이렇게 좀 성장을 시켜줄 수 있는데 좀 늦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 기본기가 없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7월 이후에 시작한 친구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정시나 내신 준비가 꾸준히 된 친구들은 그때 시작해도 잘 따라오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렇지 않은 친구들, 특히 이제 서술이 잘안 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해 어느 정도 좀 성과를 기대하기보다는 조금 더 길게 보시고, 1년 정도 더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더 충분히 준비를 하신다면, 오히려 훨씬 더 좋은 대학을 가실 수 있으실 거예요. 예, 제 친구들, 제가 이제 같이 수업 받으면서 합격한 친구들도, 특히 남학생 같은 경우에는 처음 왔을 때, 아, 너는 진짜 가나다 써온 것만도 용하다, 이런 친구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친구들도 이것도 입시기 때문에 충분히 연습을 통해서 어느 정도 그 경쟁력을 갖출 수는 있어요. 네. 이제 굉장히 이제 본인도 많이 노력을 하고 저도 옆에서 많이 이제 같이 학생들이랑 같이 좀 많이 연습을 하다 보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근데 조금 그 늦은 만큼 너무 단기간 내 효과를 보시려고 하기보다는 조금 더 길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진짜 처음 이제 상담 오신 분들 또 실제 글을 이제 제가 첨삭을 하면 특히 이제 늦게 시작한 친구들 같은 경우는 조금 솔직하게 얘기하는 편이에요. 길게 보자. 네. 그럼 뭐 2학년 때 들어오면 좋겠네요. 아예 어차피 저거 잡았으면 방향을. 저는 내년 고대를 내년에 이제 고대가 새로 생겼으니까 오히려 현재 고2들한테는 일찍 시작하는 게 훨씬 더 매력 적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제 연대와 고대라는 두 가지 옵션이 생기는 거니까 훨씬 더 2학년 때부터 일찌감치 준비를 하면 네,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문 주셨는데 혹시 뭐 고1인데 평소 기본기 키우는 방법이 있을까요? 말씀 주셨는데
제가 얼마 전에 고1 학부모님 그 상담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고1인데 논술 준비 일찍 시키고 싶다. 그래서 바로 지금 학원을 보내도 되냐라고 문의 주신 제가 오시지 말라 그랬어요. 고1 때 논술 준비는 내신 준비를 착실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도 입시기 때문에 교과에 대한 내용들이 문제로 많이 반영이 되거든요. 아예 학교 공부랑 분리된 시험이 아니에요. 정시도 그렇지만. 그래서 고1 때 교과 공부를 충분히 하시는 게 오히려 논술 전형을 준비하시는 데 훨씬 더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때도 이제 상담 받으신 분한테도 이미 뭐 내신이 어느 정도 좀 내신으로 그 목표하는 대학을 가시는 게 어느 정도 조금 어려워진 상황이 되셨다면 탐구나 국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열심히 하시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되지 2학년 때부터 준비하셔도 충분히 이제 남은 기간 동안에 어느 정도 완성도는 갖출 수 있으니까 1학년 때는 학교 공부를 열심히 하시는 게 저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탐 이제 말씀 주셨는데 가장 좋은 건 3은 사회문화,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이에요. 요세 개가 논술 전형 준비하실 때 가장 많이 도움도 되고 서로 그 필요도가 있어요. 논술 전형할 때이세 과목이 도움이 되고 또 논술 전형에서 요세 과목을 굉장히 또 깊이 있게 공부하다 보면 요 과목들에 대한 문제 이해도도 높아지고 해서 저는 윤사, 생윤, 사문을 1차적으로 추천을 드리고 추가적으로 정법이랑 경제 요거 두 개도 좀 많이 출제가 돼요. 특히 이제 경제는 학생들이 어려워하기도 하는데 요두 분. 그리고 되도록이면 쌍사나 쌍지는 피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논술이랑 거의 많이 연계가 안 되어 있어요. 말씀에 조금 저도 공감이 가는 게, 경험적으로 보면, 대체로 내신 성적이 좋은 친구들이 처음 논술을 썼을 때부터 잘 쓰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출발점 자체가 다른 경우들이 있어서, 맞아요. 일단 가까운 걸 열심히 하시는 게, 논술을 생각하실 때도 의미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왜 그러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답이 있는 시험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 답이라는 건 사실 교과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교과랑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는데 교과에 대한 이해가 있는 친구들은 그 답을 찾아내는 시간도 그만큼 줄어든 것 같아요. 네, 오늘 긴 시간 동안 여러 가지 말씀 감사했고요. 또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은 다시 한번 모시고 논술에 관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좀 개인 연락처를 남겨 드릴게요. 혹시 아, 네. 제 개인 연락처 남겨도 될까요, 선생님? 채팅창에 알려주시면. 제 개인 연락처를 이제 남겨 드릴 테니까 혹시 끝난 다음에 궁금한 점 있으시면 편하게 연락 주셔도 될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채팅창에 남겨놨는데요. 그런 부분도 혹시 필요한 게 있으면 편하게 연락 주셔도 됩니다. 네,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